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 이후 다시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라고 요구합니다. 거센 신하들의 요구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백성들을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를 남자로만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완강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매몰차게 이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그가 대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제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 애굽 땅은 우박 재앙에서 겨우 남겨진 식물마저 메뚜기 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진 경비치 않겠나는 모세의 경고를 마음에 새겼던 바로의 신하들 역시 바로에게 어느 때까진 이 모세라는 함정을 모른 척 할 거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앞세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며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는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채소들마저 메뚜기 떼로 인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날 낮과 밤 하루 종일 동풍이 불어 메뚜기들이 들어 닥칠 것입니다.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숨쉬기 힘든 바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동풍은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동풍을 일으켜 또 메뚜기를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해는 전에도 또 후에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구수가 얼마나 많든지 온 땅을 덮어 어둡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메뚜기로 인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박 심판 중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고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희망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생각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그 풍요를 이루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이제 바로와 애굽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일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려 할 때 그들을 향해 악하다고 비난하던 모습과 반대로 자신이 스스로 악하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모세가 메뚜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며 물러가게 한 후 또다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짓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단순히 고난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믿음의 도전이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모두가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신학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올 하루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바로의 완강한 고집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봅니다. 행해나 우리의 삶의 모양이 혹 이와 같지 않는지 또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바로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